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우리절 MC 김민주입니다. 고요한 곳에서 고요한 마음을 지키는 것은 참다운 고요함이 아니다. 소란한 가운데서 고요함을 지켜야만 심성의 참 경지에 이르리라. 즐거운 가운데서 즐거운 마음을 지니는 것은 참다운 즐거움이 아니다. 괴로운 곳에서 즐거운 마음을 얻어야만 마음의 참 모습을 볼 것이다. 참 멋진 글귀가 아닐 수 없는데요. 사람의 마음, 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 쉽지가 않죠. 괴로운 곳에서 즐거운 마음을 얻어야 한다. 여러분은 마음의 참 모습을 보고 계신가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인 대운산 산 중턱에서 수행을 하시며 불자들의 마음을 보고 계시는 우리 보타 주지스님이 계십니다. 보타스님은 보타사 도량을 원력 있는 도량으로 만들기 위해 혼자서 15년 동안 보타사 도량을 만드셨다고 하네요. 모든 걸 이뤄냈다고 보기엔 믿기 힘드시죠? 스님의 아름다운 대운산 보타사를 빨리 만나보시죠.
스님, 오래간만에 찾아뵙습니다. 아이고, 이 먼데 걸었는데, 이 먼데까지 이렇게 걸어내 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그냥 보태서 뭐라고. 제가 개원하실 때 한번 들렸다가 오늘 이제 처음 스님을 찾게 됐는데, 저희 KBB 불교 방송에서 스님들 이렇게 선정을 하셔갖고, 그 사찰 내력이라든가 스님이라든가 또는 뭐 신도분들에 대한 장단점, 그리고 이제 힐링 캠프로 하시게 된 동기 이런 거를 좀 저희가 취재를 하러 왔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그냥 누추한 데까지, 그냥 이 꼭대기까지 오다 보니까 이런 데도 있나 하고 아마 놀랬을 거예요. 그죠? 세번 놀래고 온다고 그래, 우리 보타사는. 근데 이렇게 골짜기가 이렇게 좋은 절이 있나? 아니면 오면서, 아, 이 길이 무서워서 어떻게 가나? 뭐 이래 가면서 오는 보살들이, 처음에 오는 보살들은 근데 와서 보면은, 아, 이게 극락정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보타사라고 이게 다시 우리 추상 스님이 내려주신, 원래 옛날에는 그 행자암. 아주 우리 참관주 스님, 목각 스님이 행자암으로 아주 여기서 고생을 많이 하시다가 수행을 하시고, 그래 열반을 하셨는데, 그 이어서 제가 그 우리 목각 스님 이어서, 열심히 수행 정진을 해가지고, 그 목각 스님 욕되지 않게 그런 이 도량을, 원력 있는 도량을 만들기 위해서 나름대로 공양지도 없이, 제가 여기 온 지가 15년 됐어요. 그리고 우리 보타사가, 우리 참관주 스님이 하신 지가 제가 100여 년이 넘었다고 보고 있어요. 정확한 그 제가 그뭐 횟수나 이런 건 모르는데, 그 행자암했을 때가 100여 년이 넘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네, 대략 그래서 붙어서는 한 120년 된뭐한 아주 그 100여 경찰이라고 년이라고만 그렇게 해주세요. 예, 봐야겠네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주석한 지가 지금 15년째. 예, 15년째. 그리고 전에는 옛날에 그 사진이 지금 밑에 있을 텐데, 조그만한 그냥 토굴이 했었어요, 이렇게. 예, 네, 조그만 아주, 예. 토굴이었고, 길도 여기 포장도 안돼 있었고, 근데 제가 이제 와서 조금씩 그냥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부족한 점도 많지만, 나름대로 제가 열심히 좀 했다고 어, 생각해요. 15년 동안 아주 도량 크게 많은 정각도 많이 늘어났고 또 길도 좋아지고 이게 다 스님의 원력과 부처님의 보살핌인 것 같습니다. 스님이 이 불가에 발을 들여놓으신 지가 지금 한 24년? 예, 24, 25년째. 예. 예. 은사 스님은요? 은사 스님은 원래 법진 스님이었는데, 법진 스님이 지금 돌아가셨잖아요. 열반하셨고, 지금 이제 동두사에 문수원에 계시는 수완, 숫자 한자 선화, 세계적인 선화 작가 수완 스님이 제 수계법회를 해주셔갖고, 수완 스님은 제 은사로 모시고 있습니다. 예. 보타사 방문하시는 우리 불자님들은 좀 스님께서 항상, 그분들한테 어떤 고마움 같은 거. 항상 고맙고 감사하죠. 그분들이 없으면 제가 이렇게 어떻게 여기를 이렇게 이뤄놓겠어요. 뭐, 시골에서 그 힘들게 농사 지시는 노부사님들 비롯하여, 부산, 울산, 뭐, 전국에서 와요. 전국에서 뭐, 많은 불자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도량을 또 찾겠다고 오시는 분들이 해서, 저는 또 열심히, 이 손으로 음식을 해서, 제가 음식하는 걸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음식을 해서 주다 보니까, 아, 부타사 가면 우리 스님 음식 먹고 싶어서 가야지 하고 오는 부자들도 많고, 이 골짝골짝 찾아서 오는 우리 부자들을 보면은, 저는 항상 그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와서 또 며칠씩, 아니면 한 달씩, 두 달씩 이렇게, 있으면서 기도도 하고, 좀 있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집 보타사가 큰 작은 방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번에 힐링 캠프로 저거 하게 된 동기는 그 방사 때문에 시작이 돼가지고, 이제 그런 분들 또 신도분들이 와서 네, 쉬면서 쉬고 기도도 기도하고, 하고, 또 나름대로 또 가족끼리 와서 뭐 나름대로 같이 이렇게 뭐 놀다도 가고 기도도 하고 쉬었다도 갈수 있는 그런 특별한 공간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저희 공간이 지금 그런 공간이 안 되다 보니까 제가 힐링 캠프를 다시 해서 그 밑에다가 그런 취지로 제가 하고 있어요. 하려고 지금. 불자님들이 그냥 도량에
부처님만 뵈러 오는 게 아니라 네. 도량을 와서 와서 같이 예, 같이 네. 생활하면서 네. 불교를 배우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기 위해서 네. 마음도 네. 뭐 몸에 아프신 분들도 그렇고 마음 아프신 분들도 그렇고 오시면 이렇게 조용하니까 와서 몇 달씩 있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방사가 없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지금 이 힐링 캠프를 하게 된 동기가 그렇게 됐어.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방이 밑에 좀 몇 개가 있어요. 대형 방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가족끼리 놀러 오신 분들한테도 그러고서 제가 다도 말하자면 체험 다도도 가르칠 거고 또 뭐 음식하는 것도 내가 이렇게 체험하게 그럼 할 거고 프로그램은. 그래도 우리 또 통수사 서한 스님도 한 달에 한 번씩 오셔서 법문도 1박을 하시면서 또 이렇게 법문도 해주시고 또 뭐 주위에 또 뭐 큰 스님들 뭐 아프신 분들 뭐 이렇게 뭐 침도 해주신다고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해주신다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지금 함께 그런, 동참하시려고 예, 하는 스님들께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가 이거 하려고 또 이렇게 도와준다고 하시니까 그래서 지금 시작을 하려고 6월 10일 날 제가 오픈을 합니다. 자, 우리가 스님의 큰 뜻을 불자님들한테 네. 잘 전달하셔갖고 네. 불자님과 더불어 포타사가 발전하시기를 저희 직원들 전체가 기원드릴게요. 예, 네, 고맙습니다. 그대가 얻고 싶은 것을 가졌거든 그것을 얻기 위해 바친 노력만큼 그대로 노력하라. 이 세상의 모든 물건은 대가 없이 얻을 수 없는 일이다. 남이 노력해서 얻은 것을 그대는 어찌 팔짱만 끼고 보기만 하는가. 여러분, 이 말이 가슴에 와닿으시나요?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하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보타 주지스님이야말로 보타사 도량을 이루기 위해 공양주도 없이 혼자서 도량을 만드셨다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을지 상상이 갑니다. 저희도, 아니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아무 대가 없이 노력 없이는 얻고 싶은 것을 얻기 힘들다는 것 다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자기가 하는 일에서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그 일을 좋아하고 그 일을 지나치게 해서는 안 되며 그 일이 성공하리라는 생각을 품고 있어야 한다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라는 말처럼 저희 모두 보타사 주지스님처럼 각자의 위치에서 노력을 다해 행복을 이룰 수 있는 즐거운 인생이 되셨으면 합니다. 김민주였습니다.